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현대 미포조선입니다. 과연 오늘도 급등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미 악재 다 반영되어 있다라는 의견, 여기에다가 주요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종목이다, 업종이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현대 미포조선 오늘 상승에 두 분 다 베팅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하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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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근 팀장님, 월요일에 금요일에 이번 주에 두탕 뜨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자, 오늘은 현대미포조선을 좀 보겠는데 현대미포조선이 오랜만에 어제 좀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두 분 다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던데. 굳이 그럴 때 물어보세요. 그렇죠. 아, 두 분이 나올 때 이제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정태근 네. 팀장님 먼저 해주세요. 네. 일단은 뭐 긍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거는 그러니까 대형 조선사들 대비해서 그나마 좀 낫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 그리고 아마 지금 조선주가 간다 간다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은 지금 언제 가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많은 전문가들과 증권 쪽에도 지금 논란이라기보다는 지금 시기를 정확히 못 잡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죠. 예. 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현대미포조선 같은 회사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형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까지도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뭐 가이던스를 보니까 3분기도 뭐 흑자 얘기 나오고 있던데 이것도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어쨌든 대형 조선사 대비해서는 그나마 좀 낫다라는 시장에서 판단이 있고 네.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뭐 카타르란지 러시아란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조금은 영향이 없다. 여기에서 이런 이슈에서 좀 자유롭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부분들이 뒤집히게 되면 나중에는 현대미포조선보다는 대형 3사가 도려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뭐 올해까지는 미포조선이 괜찮겠지만 이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 그때 가서는 뭐 상대적으로 뭐 상승폭이 좀 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건조가 빠른 중형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다 보니까 이 대형 조선사들보다는 수익이 좀 빨리 반영이 된다라는 게 좀 포커스고요. 그리고 어쨌든 서대 말씀을 드렸듯이 뭐 올해까지는 이 현대미포조선이 우위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중형에서는 압도적으로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올해까지만 어쨌든 현대미포조선을 보시고 이게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중형에서 대형으로 좀 갈아타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의견, 일단은 대형주가 가기 전에 중소형주로 작은 배로 좀 타고 가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은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도 들어보겠는데, 뭐 작년에 이제 조선사들 수주 이야기 막 나오면서 이게 이제 실적에 반영되면은 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 전부 다 많이 하던 전문가들 다들 어디 가셨습니까? 자, 김민수 대표님, 현대미포조선은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전문가들을 돌려서 디스하시네요. 네, 그런데 일단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조선주의 실적 턴어라운드 시점과 그리고 네. 또 조선주의 반응 생각하게 되면 어느 정도 돌아오긴 할 텐데 시점이 어디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도 같이 춤을 추다 보니까 그쵸. 참 어려운 섹터 네. 중에 하나가 아닌가. 뭐 저 사이클링 업체의 경기순환 타는 업체들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네, 근데 지금 조선업 쪽 수준은 늘어났지만 한 2년 전 정도에 반영됐던 수주가 이제 실적에 반영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그렇게 오르지 않은 신조선가 지수 네. 근데 그 사이에 원자재, 임금 다 오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참 어렵다라는 쪽이 지금 나오고 있는 현상이고 실적도 네. 잘 안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뭐 또 이제 빅베스가 한 번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조선가가 상승해서 반영되는 시점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언제가 됐든 이제 턴어라운드는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고 어느 정도 바닥권 되면 올라오는 현상.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오다가 여전히 실적 뚜껑 열릴 때는 아직 불안감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밀리고 하는 어떤 일정한 궤를 그려갈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조선주의 전략은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정리했다가 다시 네. 또 저점에서 노리는 그런 쪽의 대응이 일단은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특히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거는 앞서 팀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중형선이다 보니까 낫다. 왜냐하면
대형선은 건조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죠. 근데 중형선은 그보다 짧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신조선가 지수에 반영되는 측면들을 좀 더 빠르게 대응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흐름들이 좀 더 낫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또 요즘에 LPG선, PC선, 그러니까 석유화학 제품 쪽이죠. 이쪽에 대해서 오히려 가격이 한 30, 40% 정도 올라오는 부분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훨씬 더 낫겠다고 보여지고 있고, 게다가 뭐 화물탱크 설계 기술을 가지고 좀 더 강점이 있다라는 쪽에서 이 중형 컨테이너선에 대해서는 거의 뭐 강자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빠르면 2분기 턴어라운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시점에 대해서 저희가 논란을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일단 많이 빠지게 되면은 올라올 준비는 이제 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현대미포조선이 첫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일단은 추가 상승 여력은 더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이 뭐 비슷합니다. 일단은 뭐 중소형 조선사들을 좀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 시기를 저희가 뭐 이제 전체적으로 조선 업종이 반등이 나올 거다 뭐 이런 것들을 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추이를 잘 지켜보시면서 그 타이밍을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종목으로 현대 미포조선 앞으로 추세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을 두 분 다 주셨습니다.